안녕하십니까. 차일드들이 평소 갖고 있던 불만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데스티니 차일드 라디오 차일드를 찾아서의 DJ 대림입니다. 오늘 함께할 차일드는 오픈 당시 삼성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제법 이름을 알렸던 차일드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파더! 이 얼마나 크립고 그리운 말인가. 이제는 갓마더라고 불러야 하나? 못 본 사이 아주 아름다운 마드모아젤이 되었군. 아, 안녕 아플론. 정말 오랜만이야. 솔직히 사업에 응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너의 냉대와 무시. 처음에는 너무나도 짜릿했지만. 응? 그렇다고 방치를 원한 건 아니었단 말이지. 아, 이 끝도 없는 외로움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울 뿐. I hate me. 내게 필요한 건 자극, 말투 신경을 쭈르르 올리는 자극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 네?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정말 새로운 차일드들이 많이 나왔어. 이제 아플론을 찾는 마왕 후보생들은 거의 보이지 않지. 와, 그래. 나와 함께 시작했던 차일드들 중 다섯 개의 도어를 달고 새롭게 태어난 차일드들도 있던데. 나는 왜 더 이상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거지? 왜 내게 내 도어를 달아주지 않는 거야? 왜?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진정. 아플론은 그럼 요즘 뭘 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야? 매일 똑같은 하루였어. 태양이 뜨면 찬란하게 빛나는 날 상상하며 광합성을 하고 태양이 지면 내일도 찬란하게 빛날 날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지. 뭐야, 엄청 평범하게 잘 지냈잖아. 평범? 아우, 놀라. 그게 문제라고! 난 평범해서는 안 돼! 응? 숭배, 관심, 스페셜! 다들 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라고! 옛날에 모나랑 리즈한테 무시당할 땐 짜릿하다고 해놓고선 철저한 무시와 냉대! 정말 자극적이야! 이랬잖아. 와우, godmother. 좀 하는데, 하지만 무시당하고 냉대받는 것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그건 전혀 달라. 관심의 차이지. 그래. 짧은 기간도 아니고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거 뭐야? 너도 새롭게 오성으로 재탄생하고 싶고 그런 거야? 아우, 귀 아파. 내가 원하는 건 그저 나를 위한 작은 스테이지뿐. 아폴론이라는 차일드가 아직 있다는 걸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이 라디오를 계기로 나를 찾는 후보생들이 많아질 거야. 지금은 그 정도 자극으로 만족해. 하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고 또 나를 방치하면 나도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군. 그래. 아, 성격이 더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들려줘서 정말 고마워. 와간 마더도 더욱 아름다운 악마로 성장하길 바라지. 그럼 아디오스 아모. 네, 차일드 아폴론이었습니다. 마왕 후보생분들 모두 이참에 잊고 있었던 아폴론을 한 번씩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스티니 차일드 라디오 차일드를 찾아서의 DJ 대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오랜만이니까 너무 재밌고 어색하고 좋네요. 아플론 너무 재밌어. 이 귀한 캐릭터를 왜 이렇게 묻어주시는 거야, 진짜. 그러게. 괜찮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열심히 한다고? 네, 하는데 잘
예쁜 캐릭터들이 안 뽑혀요. 하지만 이미 가질 만큼 가졌다는 거. 아. 많이 갖고 있어요. 야, 진짜 오래 한다, 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해요!